벌써 오후 되면 반주에 소주 한 병은 먹는 거야. 그때부터는 걔가 지금 나올 때 소주를 갖다 이거 오래 걸리니까 이거 드실 동안 소주를 살짝 초벌 좀 해드릴까요? 네, 초벌해 주세요. 그리고 소갈비살구입니다. 그리고 그 오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기억을 못합니다. 완전 중독이네요. 술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너무 완전 중독이네요. 안 돼. 여기는 이 시래기국이 끝내줍니다. 시래기국 옛날 시골집 시래기국. 전주 오거리 모구촌 소막창집인데요. 저희 옛날부터 있었는데 진짜 맛있어요. 특히 이 집은 이 시래기국이 일품입니다. 시골집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 야, 소갈비살 숯불구이입니다. 김장에 찍어서. 불향이 끝내주네. 흥경도는 계속 흥장도는 안 해. 그 소금에다도 이렇게 맛있다. 아, 그리고 이 집 묵은지가 와 진짜 최고입니다. 묵은지 새김치도 있는데 어제 전화하자는 건 아니야? 아 이거 써 있어 아까래? 아 아니 뭐 오늘 나 살이 찍어가지고 아침에 너무 일찍하면 미안할 것 같아서 8시 10분에 전화 우리 친구 꽃가게 아저씨인 것 같아. 아, 잘 익었습니다. 아,
진짜 맛있어. 와, 갈비살 진짜 맛있습니다. 전주 오거리 모구촌 소막장집인데요. 소막장도 맛있고요. 갈매기살도 특히 맛있습니다. 저는 이제 갈매기살 구이, 숯불구이를 좋아하고 소막장. 애정이면 우리 모든 거기 아는 지인들은 애정 대단하고 애정도 애정 우리는 그 예를 들어서 타이밍들은 뭐 경기 등에서 애정을 피는 애가 없어요. 웬만하면 우리가 각자 피는 걸 아는데 없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몇 달까지 담배는 바닥에 한 적이 없어. 다 거기다 넣어서 다 넣어서 다 나가고 나가서 피라고 했고 다시 어저께 카페트를 자꾸 펴먹는데 마감을 했는데 경제를 두고 방굴. 그러니까 식감이 끝내줍니다. 공기를 떠들어도 캔이나 이런 데다 담아놓지. 혹시라도 우리가 바닥에 떴다 그러면 타일을 깔아놨던가 유래탑 깔아놨던 담배가 대리석이나 이런 데 있을 때 거기서 뿌리고 나중에 죽거나 하지 고민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외종실에서 하는 거 그리고 필름 애들이 포장한 걸 많이 펴가지고 외종은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젊은 애들이 요즘에는 연초를 트는 게 아니라 흔약을 트잖아. 하여튼 흥신이나 그러고 잡고 애들이 근데 아빠들도 많이 잡고 애들은 아 또 먹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네. 인신에서 거의 피거나 자기네 대처리가 있어. 또 소박창입니다. 소박창이 진짜 맛있습니다. 식감이 쫄깃쫄깃. 그냥 앉았다 그러면 눈이 그냥 안 오고 손이 상관없고 소막청입니다. 소막청 숯불구이 노릇노릇 노릇노릇 이거야 진짜 맛있습니다. 쫄깃쫄깃 식감이 장난 아니에요. 옆집에서 해요. 6만 원짜리. 아, 거기도 있다. 거기서 예약 예약이요. 오늘 식감 오늘 식감 예, 갈매기살. 갈매기살 올려 이게. 한쪽에. 갈매기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보이면 잡는데 아까 안 보였거든. 얘는 된 거고. 소박창. 아 진짜 쪽이답니다. 갈매기살하고 돼지 갈매기살하고 또 소박창 지금 먹고 있습니다. 조기답니다. 3개월 됐어요. 중간에 뭐 하다가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3개월 됐어요.